네, 안녕하세요. TMI 뉴스 팀입니다. 네, TMI. 그 역대 코요케 노래 중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노래는 파란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녀를 나무래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죄책감 같은 건 없었니? 내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정말 나쁜 노래방에서 코요케 노래를 부르면 몇 점 나오시나요? 안 불러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노래방에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콜라보 하고 싶은 트로트 가수는? 김수철 씨? 시트콤 연기 경력자이신데 요즘 핫한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지? 천서진 아니면 주석경? 계속 화내는 거. 나를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솔직? 역주행했으면 하는 코요테의 수능 명곡이 있다면? 히트다이트? 작년 6월 달에 발매했었는데 저희가 공연을 못해서 많은 분들께 못 들려드렸고 활동도 못해. 여기서 한 곡! 히트다! 잊지다 잊지다. 오늘 첫 출근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기대가 되고요. 함께하는 분도 기대가 됩니다. 나의 오늘 아침 메뉴는? 김치찌개. 주말 회사 상사의 연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 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수로 월 200 살기, 365일 일만 하며 월 1000에 살기. 365일 일하면서 월 1000에 살아볼게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 이 한 번 부서져라 일하는 게 노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내가 TMI 차트에 1등으로 오르고 싶은 주제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최장수 여가수? 나의 리즈 시절은 언제? 많은 분들이 리즈 시절이 왔다가 갔다가 한다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리즈 시절은 그때 달라요? 오늘 TMI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즐겁게 임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분들께 한 말씀 하자면? 일단 저희는 팬분들이 굉장히 오래 저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수많은 가수분들이 나오시고 하는데도 어디 가지 않고 저희 코요테를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